그래서 냉장고에다 뭐 영양제나 기타 약을 보관하는 것은 온도 자체가 바뀔 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냉장고에 약을 넣습니다. 예. 야, 우리가 다 거기다 거기란 얘기야. 다 그것만 맞네, 예. 그냥 우리가. 자, 하나, 둘, 셋. 자신 있으시네. 좋아! 약통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냉장고에다가 약통을 보관하는 습관은요. 냉장고 안의 습기로 인해서 약이 변질될 가능성을 유발합니다. 그렇죠. 특히 여름철에는 더 큰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저런 거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 하나 봤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거지. 아니, 길거리에 차 본넷을 올려놓고 그 도로에다가 그거를 차를 왜 세워놔요? 왜 다 있는데 정비소가 있고 다 있는데 본넷을 올려놨어요? 본넷 이렇게 올려놨었잖아요. 난 그런 것 같아. 막 고장 나서 수리. 그거 세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일정 그. 에이 사람 본넷 자기가 하고 저는 그냥 전자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본넷 타고 싶다. 생각들이 세워야 돼. 아까 초기 화면 중에. 그 카리스마 씨하고 한석준 씨, 그 부자가 같이 이렇게 방에 마루에 선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에어컨, 그래, 오디오, 그래, TV 이게 한꺼번에 좁은 공간에 다다다다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놓지 않나요? 그럼 TV 조금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나 넓은 데 탈 수 없잖아요. 형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냉장고 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 아무튼 정답은 가전제품 여러 개의 선들이 꼬여 있었을 것이다. 오호. 야, 이쯤에서 한번 칠해줘야 되는데, 흐름상. 잘 버텼는데, 내가. 요즘은 기술적으로 칠해서 잘 안 보여요. 전혀 티가 안 나요, 전혀 티가 안 나요. 최선을 다해서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돼. 정답 같은 거. 했어요. 와. 아주 촘촘하게 칠했네. 네. 뭘 봐? 형 빼고 빼. 주장님 싸우러 가시겠습니다. 제대로. 눈썹만 하해. 눈썹만 하해. 구리 가면 같아요. 구리 가면. 건포도한테 건포도요. 건포도한테 건포도. 지금 정답이 두 개가 남아 있어요. 네. 두 개가 남아 있는데. 두 개가 남아 있어요. 하나는 자동차고요. 하나는 그 골라줄게. 볼펜인지 연필을요. 그 계속 이렇게 깨물고 있잖아요. 치아에. 아, 치아에 안 좋거든요. 부정부정부 앞에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잘 선택하십시오. 아, 둘 중에 하나는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그 아까 뭐 자동차 본넷 올린 거는 충분히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볼펜을 이에다 물고 올리고 내리고 한 행위. 야. 저희 그 집에 가시면은 그 어렸을 때나 그 아버님들이나 또 뭐 동창회 모임 가면 예. 괜히 자기가 터프하게 보인다고 맥주병 이로 딱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안 되지, 안 되지. 같이 나가거든요, 이거요. 이에다 대고 뭐 이렇게 하는 행위. 딱 했다가 나도 모르게 같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엄청난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의, 예, 알겠습니다. 운명의 순간! 네. 자. 과연! 아, 가겠습니다. 외로워요. 같은 길 갑시다. 아, 과연. 맞았나? 이야! 지금 저기 볼펜은 아니고요. 소시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간식으로 많이 먹는 소시지인데요. 매듭 그 끝에 매듭을 입으로 따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소시지를 입으로 뜯으면요. 그 철제 고리 같은 부분에 그치. 입술이 찢어지거나 말씀하신 대로 치아가 나가거나 네. 이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맞네. 오, 자세히 봤네. 잘 봤네. 네. 잘 봤어요. 뭐. 나머지 그리고 뭐야? 나머지 하나의 답은요. 네. 정입니다. 바로 노홍철 씨가 정확히 맞췄어요. 지금 차량이 문제가 생겨서 길거리에 세운 건데 맞아. 자세히 보면 뒤쪽에 지금 안전삼각대가 전혀 없어요. 맞다, 맞다. 이슈를 잡고 있어. 아주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래요. 진짜 이상하다. 야. 뭘 봐요, 이 사람들.
형기 형님 빼고 다 앞에 빨리. 저좀 빨리. 아니, 그래. 그건 그.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선물. 한번 드라마 풀어주세요. 이제 선물 주셔야죠. 아, 네. 예, 예. 네. 그동안 그 카리스마 씨하고 제가 이 둘이서 열심히 만들어 온 이 포토 드라마가요. 오늘로써 막을 내립니다. 오, 재밌었는데. 재밌었는데. 아이. 잘 내렸어요. 아니 근데 예. 서운한데 진짜. 그래서 서운하실까봐 오늘은 특별히 네. 특별 버전으로 포토 드라마 한 편을 저희가 더 준비. 목이 메요 네. 형 지금. 아 슬퍼. 검은 코의 함정 포토 드라마. 마경준 베이커리. 친한 친구였던 스마 석준 민경은 빵집을 오픈했다. 그곳에선 고객 믿음 마케팅의 일환으로 빵 앞에 그 빵을 만든 베이커의 사진을 붙여놨다. 아,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맹독성. 하지만 선남선녀인 석준과 민경의 빵은 항상 올리자마자 품절되는 반면 오직 스마의 빵은 단 한 개도 안 팔리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되는 날의 반복이었다. 그래,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시련을 겪던 어느 날. 어서 오세요. 마경준 베이커리입니다. 이벤트를 다양하네요. 그날따라 손님은 뜸을 많이 들였고 스마는 다시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준아, 이것 꼭 계속 해야겠냐? 비참하게 시리. 기분 상하겠지만 조금만 더 해보자. 언젠간 네 빵도 팔리게 될 거야. 다음 날 그날도 역시 스마는 자신의 남은 빵을 먹고 있었는데 외모가 빼어난 여학생이 가게로 들어왔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스마의 빵을 선택한 여학생. 그래,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누려보는 거다. 그래, 오늘이야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석준은 울고 민경도 울고 스마도 울었다. 정신을 차린 스마가 울먹이며 말했다. 네, 천원님. 비싸네. 사고 같아서 골랐는데. 비싸네. 또다시 좌절하는 스마를 보며 민경은 생각했다. 그래, 너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잖아 라고 충고해줘야겠어. 그래, 너의 얼굴은 사람이 아니잖아. 감동적인 마지막 드라마였습니다. 비록 뭐 이렇게 제 얼굴 또 우리 출연하신 분들의 얼굴을 검게 만들긴 했지만 참 재밌었고 네, 안전상식을 아주 쉽게 전달해 준 네. 그런 코너였거든요. 아쉽고 그동안 소개해 주신 우리 한석준 씨, 카리스마 씨, 민경 씨에게 박수 한번